치과의생사 국가시험 출제 유형 문제집 제6회 1교시 28번 문제입니다. 치근의 수가 가장 많은 치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 목표 A죠. 자, 상악 제1대구치다 라고 하면 치근이 협측에 근심과 원심에 각각 있고 그리고 구개측에 있어서 총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악소구치다 라고 얘기를 하면 협측과 구개측 이렇게 보기 때문에 2개, 그리고 하악유구치다 라고 하면 근심과 원심으로 보기 때문에 2개, 그리고 하악 제1대구치다 라고 하면 근심과 원심으로 보기 때문에 2개, 그리고 하악 제2대구치다 라고 하면 근심과 원심으로 보기 때문에 2개.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치근의 수가 가장 많은 치아는 상악 제1대구치에 해당이 된다 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2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